라이온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단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거래소의 꾸러기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아임닉스탁팀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대로 흘러갔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전문가들 대부분 예상하기로는 오늘은 만기가 마지막에 좀 차익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물량이 좀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확인하니까 오히려 한 1,000억 정도가 매수 포지션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보합 정도에 있던 시장을 17포인트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뭐 쿼터 블루이칭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마무리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만기하면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요. 하루나 이틀 전에 좀 그런 만기 효과가 이미 반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실제적으로 당일날 만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쪽에 대한 얘기가 좀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오전 거의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보합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계속 뭐 제가 그 계속해서 차익 잔고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었는데 2시 반 넘어서부터 갑자기 매수 차익 잔고를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플러스로 되는 이런 모양이 나왔었었고요. 갑작스럽게 한참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한 3천억 가까이가 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3시간 언저리가 다이버서 거의 2천억 플러스 3천억 플러스가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급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은 좀 안정적인 방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벤트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추세선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선불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만기일이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었는데 이 사드 갈등과 대북 리스크 등 대내외 이슈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오늘 나타났어요.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냐면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바로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가장 강한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쪽 라인들만 계속해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실제 뭐 종목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어제도 이런 모습은 더 강했다라는 것. 즉 시총 큰 종목들만 좀 잡아놨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상승 쪽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끌어가는 우리가 1, 2분기 때 가장 강했던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3분기에 좀 많이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개월 정도 쉬어가고 다시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 까지가 어떻게 보면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3분기, 4분기도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실적을 한 50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55조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 라인들이 올라갔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다들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살짝 쉬면 그나마 또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달리는 말만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들 우리가 얘기를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던 뭐 통신주들, 뭐 유통주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데는 계속해서 지금 악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 금융 쪽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안 좋고 반대로 지금 현재 규제가 없는 업종들은 오히려 아주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키울 거야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들 실제로 뭐 OC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유니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달리는 마을만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쪽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밑에 에서만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라는 거 아직은 순환매적인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관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와 대형 IT주 같은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투자 조언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됐는데요. 중국 증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 0.38% 하락하면서 3,37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11,070원에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김건진 팀장님과 공감 토크를 나눠봐야 할 텐데 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엇갈린 희비 웃는 카카오 대 우는 네이버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네네. 승자는 없다. 아마 카카오와 네이버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포털업계 양대 산맥인 이 두 종목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반된 모습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만년 2위로 불렀던 카카오 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실제적으로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냐면 결국 카카오뱅크였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좀 획기적인 이런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사실은 실상을 까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카뱅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년 정도는 있어야지만 BP가 달성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버리면 아 너무 비싸졌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미래로 가면 뭐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카카오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토 실제로 우리가 대리운전이나 우리가 카카오 대리나 이렇게 그리고 콜택시를 부를 때 실제로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게 아직까지 숫자로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오토 서비스를 실제로 돈으로 많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 카카오의 주요 지금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게임이고 광고입니다.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숫자가 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가지 뭐 프렌즈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됐을 때는 확 뭐 팡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직상장 되는 이런 게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여기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 매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 흥행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손잡고 AI 기술 협력에 나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긍정적인 이슈가 또 하나 나온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인공지능 AI 삼성과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가 돌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AI 빅스비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해줘 하면 바로 해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 삼성 쪽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카톡은 다 대부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여기서 빅스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향한 이런 모습이 더 추가적인 향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협약 관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빅스비가 여기에서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카카오톡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는 호재성 뉴스와 함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면 네이버는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 원인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라인의 효과로 해서 예전에 우리 90만 원이 넘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스노우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스노우 가치도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최근에는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또 여기 의장이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 우리는 나는 대주주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정이 돼버렸다라는 거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쌓여갔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입니다. 근데 광고 단가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늘어나서 그리고 모바일상에서 광고 단가 좀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네이버는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바닥을 강하게 잡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우선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서 아, 지금 매도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그렇죠.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밸류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미래로 가면 카카오하고 그 네이버가 정반대가 아니라 거의 수렴에 가면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 모습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는 계속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주가가 올랐던 것은 네.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너무 과매도가 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 바로 자율주행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보다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의 부분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거기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쪽 부분에서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시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슈들은 여러 가지 악재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들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를 다시 한번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예전같이 뭐 한참 주가가 좋을 때 뭐 100만 원이 금방 순식간에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8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가면 다시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질문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동통신 3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KT 개별주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많습니다. 이 5G 간다고 해서 고점에서 안 팔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 많이 좀 속상한 그런 네. 흐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 통신시설이 먼저 깔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아주 크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멈춰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자율주행차 가기 전에 뭘로 먼저 갑니까? 결국 먼저 전기차로 먼저 갈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단계가 좀 넘어간 다음에 아마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회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겁니까? 아마도 5G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 네. 앞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규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복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뭐 기본료도 없애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25%로 할인해줘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도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분명히 또 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25% 내려버리면 거의 뭐 통신 3사를 합치면 거의 1조 가까이가 좀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이런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통신 3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소송을 해보자라고 얘기까지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냥 오케이 받아들일게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버렸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겠지만 분명히 배당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잡아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분명히 주가는 다시 상승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당장 내일 올라갈 것 같으냐? 그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통신 단기적으로 상승은 어렵지만 그래도 배당 이슈도 함께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네. 제약주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도 짚어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이나 뭐 메디포스트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또 네.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기차 부분과 바로 이 제약주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투트랙에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네. 나머지 업종들은 다 지금 그냥 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고요. 딱 이 제약주와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괜찮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신라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임상 부분을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라인들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화랑색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매를 다 해보셔도 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삼성 전망 앞으로 어떨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주가가 지금 현재 뭐 이재용 지금 부회장님의 지금 아직 공판이 그렇죠. 안 끝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밸류만 놓고 보잖아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물산의 그런 시가총액은 훨씬 싼 모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얘들도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가 뭐 계속해서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지주회사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아예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급락을 하고 이런 식의 계속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길게 본다면 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건 물론 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게라고 네. 하면 주가는 아직까지 힘이 없다. 기간이 좀 더 걸려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 밸류만 봤을 때는 주가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길게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이재용 부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마무리가 되고 네. 실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좀 모멘텀이 다시 받아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이 흐름을 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장 큰 매출처는 뭡니까? 결국은 건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건설은 지금은 어떻게 딱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안내해드립니다. 네, 삼성물산 단기적으로 상승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홀딩 전략을 세워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 내일장의 전략을 또 세워야 될 텐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오늘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그렇죠. 됐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 2450원짜리까지 올라갔다가 실제로 2300원짜리까지 내려왔다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잘 반등 2380 정도 겁니다. 즉 오늘이 거의 그 전고점 또 구간이 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거. 내일이 지금 이평선이 뚫리면 전고점이 뚫리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내일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 추세가 우상향이면 다시 전고점으로 고고싱해 주는 모습 그렇게 되면서 좀 시클리컬 업종이나 이런 업종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출 경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사실은 1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반도체랑 선박 쪽만 올라갔었다. 근데 나머지는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하반기 또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건진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저녁 8시에는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록도 발표되고요. 이어서 밤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니까요. 하나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K&J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더난 콘텐츠 그룹 더난 출판사에서 신진문화 인류학자 오가와 사야카의 진단한 새로운 경제와 사회에 관한 책 하루 벌어 살아도 괜찮아를, 서맨파커스에서 23년 연속 흑자 기업 CEO의 경영 이야기 곤도의 결심을 드립니다.